또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야 까고, 그리고 알아야 대응을 하잖아요. 잘 모르면은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나요. 만약에 모르고 계셨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런 것들을. 그 나중에 이제 BYD가 나왔어, 한국에. 아토3가 나왔어.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니로 가격 정도 될것 같거든요, 지금. 니로보단 좋거든요, 아토3가 확실히. 아이디4보다도 좋고. 플래그십 정도 트림은. 디자인도 나름 잘 뽑아놨고. 물론 이제 디자인은 개인차니까 차이가 있고. AS만 그냥 그래요. 그 정도면 수준만 나오면은요. 상당히 가성비로 될 거라니까요. 중국 전기차는 이제 프리미엄 쪽은 도전의 영역이고 아직 평가할 수준은 아니고요. 니오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사실 프리미엄이 아직 그 헤리티지는 없다고 봐야 되고. 그럼 이제 그런 가성비 부분 영역에 있어서 어우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제일 비싼 건 이제 P5 정도 아니면 C11 25만이야. 우리나라 돈은 한 4,500, 800, 5,000만 원 이하. 여기서는 솔직히 중국을 이길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걸 보자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소비자로서는 선택하실 때, 이런 것도 있구나. 저 휠이라는 얘기하는데 나쁘지 않더라. 중국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테스팅을 끝내줘서 우리도 뭐큰 문제 없이 구매를 할수 있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소비자로서 보시고, 한국인으로서는 특히나 이제 자동차 업에 종사하신다 그러면, 야, 저거 경계해야 되네? 한번 봐야겠네?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걸 또 한국이라고 소비자하고 합치잖아요? 그럼 살게 없어. 그렇잖아요. 아이오닉은 솔직히 애국심으로 타기에는 너무 비싼 차고, 아이오닉 5나 6는. 그렇다고 니로나 코나 가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그거랑 비교했을 때 중국 전기차들의 상품성이 떨어지는 수준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부분도 장점이 있으니까, 단점도 있지만. 그 이제 헷갈리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차를 보실 때 비싼 거잖아요. 몇 천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소비자와 한국인으로서 나눠서 보시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나한테 애국심이 중요하다 그러면 애국심에 점수를 더 주셔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아니다, 나는 가성비가 제일 중요하다, 또는 뭐 성능이 제일 중요하다 이러시면 이제 그냥 동급에 놓고 보시면 되는 거고. 부족한 정보는 제가 채워드린 거 가지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